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체르마트 마을에서 눈부신 마트에 오른 봉우리를 맞았다. 미국의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 배경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모습이다. 피라미드형 암벽이 신비롭다. 찌릿듯한 암벽 높이만 1500m에 이른다고 한다. 마테오르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 나는 클라인 마테오르네 있는 전망대로 오르기로 했다. 놀랍게도 4,000m 가까이 되는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알프스를 즐기기 위한 스위스 사람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달리스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몬테로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봉 두포우르 슈피체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드로크너 슈텍역에서 강력 케이블카로 갈아타게 된다. 이제부터 수직으로 케이블카가 오르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창밖으로 눈부신 설경과 대빙하가 펼쳐진다. 케이블카의 종착지인 클라인 마테호른이 보인다. 3,883m 암봉 정상에 만든 케이블카 역이다. 정말 대단하다. 역에서 나오자 뜻밖에도 넓은 설원이 펼쳐져 있다. 이 높은 곳에 스키장까지 설치돼 있다. 한여름인데도 이곳은 눈 세상이다. 천혜의 스키장이다. 이 멋진 슬로프를 마주하고 해발 4,478m의 마테호른이 솟아있다. 마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쪽에서 본 마테호른이다. 마테호른을 마주하고 브라이트 호른이 솟아있다. 만년설 정상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망대는 시설 공사로 이용할 수 없단다. 아쉽지만 전망대 옆이 촬영 포인트다. 마테호른은 순간순간 모습이 바뀐다. 구름이 계속 봉우리를 감싸오르기 때문이다.